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청주에서 살고 있는 손의원입니다. 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네. 아, 젊은 분들이 볼 텐데 저는 옛날 세대라 그 흘러간 노래 한번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개인적인 사업하고 있고요. 네네. 예, 예. 사업을 아까 회장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예예. 예, 예. 포스트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봐도. 네. 오늘 그 무슨 날이신데 이렇게 즐겁게 모임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네네. 우연히 이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고. 네네. 네, 참. 어쨌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기꺼이 노래까지. 자주 만나시진 않았나 봐요. 아니요, 한 오래간만에. 한 2년 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 아, 2년 전에 뵙고. 네, 네, 새롭게 다시 보신다고. 너무 오늘 즐겁게 노시니까 저도 기분이 다 좋아지고 행복 바이러스가 다 퍼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전 충북을 대표하는 노래 청주인데요. 아, 아 예. 울고 넘는 박달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 박달재가 그 네, 제천. 제천에 있는.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울고 넘는 박달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자, 이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계셨었는데 오늘 안 계시네요. 울고 넘었는데 이제 네네. 웃고 넘으려고. 아, 이제 웃고 넘으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고. 예. 아, 이제 웃고 가신대요, 이제. 자, 박수. 네. 가슴이 터지도록 네. 감사합니다. 강영도에서 오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울고 넘었는데 웃고 넘자고 나를 두고 가는 이마 돌아올 기약이나 성황님께 빌고 가서 도토리 머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근데 아까 벌써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목 좀 한번 풀고 네, 부르신다고 아 김건모 콘서트 가서도 앵콜 안 했는데 근데 오늘 하겠다 네 나도 야
그럼 김건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네. 형수님 티나 너무. 네, 티나요? 티나요? 나도 저렇게 잘생긴 분 처음 봤어요. 야, 그렇죠. 네. 아, 이런 노래 한번 뭐로 하실 건데요? 해전의 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네네. 뭐 직업도 어렵고 여러 환경이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진짜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하는 노래인데 참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자기를 더 굳건히 해서 세상을 일으켜야지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회전의자. 회전의자. 네.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네. 너무 자기를 좀 자학하는 것 같아서 한번 네네. 회전의자 한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회전의자. 아유, 내가 정말 네. 아니, 예쁜 사람을 만나서 다 잘해서 노래를 다 잘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멤버가 구성이 딱 되셨나봐 이렇게 잘 부르신 분. 아, 그래요? 공부를 안 한 분들이. 댄서 팀이잖아요, 또 댄서 팀. 네, 박자가 맞잖아요. 자, 박수. 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도 마음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여러분 출세가 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멋지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1등 하면 돼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의자에 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올 때마다 앉을 자리 비어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즐겨보자고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가는데 사랑합니다 파이팅 와 네 오늘 정말 기분 너무 좋게 만드신 우리 행복 바이러스를 막 뿌리시고 가셨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야 우리 그 사장님이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 이렇게 네, 멋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